경북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정비가 안 돼 엉터리 투성입니다. 이 밖에 오늘 도의회에서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이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도체육회 임원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경북체육회는 임원 6명이 아직 인준받지 못했습니다. 20년째 경북체육회를 책임지고 있는 올해 83살의 최모 상임 부회장도 미인준 임원입니다. 최 상임 부회장은 경북체육회 산하 11개 위원회 중 10개 위원회의 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미자격 임원들이 그동안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한 결정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미인준자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인준 사전을 받고 임원, 미인준자는 의결사항에 참여를 안 시켰었고 그러나 유독히 경상북도 체육회는 지금 오래된 간행, 아주 잘못된 간행을 지난 3월 정부 방침에 따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급하게 통합되면서 아직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탓입니다. 3월 3일 날 통합을 했고 정관이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은 원래 7월 28일입니다. 그 10월 말까지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원장의 잦은 해외 출장과 경영개선 의지, 유사 중복사업의 반복 등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예산 15억 원 중 절반 이상인 8억이 연말 석 달 동안 집행되고 여성 일자리 사관학교 예산도 절반 이상이 이월돼 예산 졸속 집행과 과다 책정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새마을 세계화재단은 기금 조성과 사업 지속의 필요성, 해외 사업비 집행의 불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과연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그래서 강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경북환경연수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자체 운영 중인 합창단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입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